안녕하세요. 전 조명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부분들을 속 시원히 답변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오펜무. 아자 잠깐만. 근데 저는 진짜 무슨 K-POP 스타 작가님이나 뭐 PD님들이 보는 줄 알았어요. 사실 개그맨 시험 때 약간 오디션 보는 것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랬거든요. 막 질문도 성형한데 있어요? 키가 몇이에요? 뭐 연습생 얼마나 했어요? 포지션 뭐였어요? 랩할 줄 알아요? 춤춰봐요? 막 이런 거 시켰어요, 감독님들이. 명색이 개그맨 시험인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대모사 같은 거를 하나 했었는데 할 수가 없는 성대모사라서 해도 되나? 재데뷔한다면 가수, 개그맨. 저는 원래 가수가 꿈이었어요. 16살, 17살 때부터. 그래서 다시 하게 된다면은, 다시 재데뷔를 하게 된다면은 가수로 하지 않을까. 재데뷔라는 표현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차싸가 종영을 하고 바이칼팀이 해체가 됐다 뿐이지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굳이 명명한다면은 웰컴백, 잘 돌아왔다. 네. 그렇게 굳이 부른다면 정하고 싶어요. 네, 호찬아의 제가 없어요. 원래 그 코너가 제가 없었어요. 아예 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코너였어요. 제 말투, 성격, 그런 행동을 따와서 만든 캐릭터긴 맞는데 그 역할이 원래 구기영이 하려던 역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캐릭터, 제 캐릭터가 쉬운 캐릭터가 아니었나 봐요. 이걸 나 아니면 누가 살려? 저는 그 호찬아랑 코너가 녹화날 2주 전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첫 방송 나갈 때 고교 끝판왕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방송 나가는 날까지도 제목을 못 정했어요. 제작진분들이 일단 방송에는 내보내야 되니까 임의로 정한 제목이에요. 그 고교 끝판왕이. 방송이 3회차쯤 녹화를 준비할 때쯤에 호찬아로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죠.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된 코너를 내가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됐다. 나 이제 뜬다. 이제 나는 궤도에 올랐다. 스타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해요. 되게 우차싸가 종영하고 제가 바이칼로 팀 데뷔 준비를 하면서 좀 약간 계속 반복되는 연습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좀 소원해진 것도 있고, 저는 개그의 기억자도 몰랐던 애예요. 그리고 나머지 팀원분들은 제가 선생님 역할, 형인 선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방송을 하셨던 분이고, 강현 선배도 그렇고, 부기영도 거의 10년 가까이 개그맨 시험을 준비했을 만큼 그 분야에서 장뼈가 나름 많이 엄청 베테랑이신 분들이란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코너를 어떻게든 완성도 있고 재미있게 오래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코너의 한계를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기 코너를 구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 차이에서 오는 약간 그런 어떤 위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랐을까? 코너가 내리고 나니까 이제 각자의 또 다른 위치를 각자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그렇다고 사이가 나쁘다, 뭐 싫어한다, 어색해, 안 친해. 이것도 좀 비슷한 답이 될 것 같은데 호찬아잖아요. 그 방송 당시에도 호찬아 마지막 쯤에는 거의 막바지에는 뭐 엎드려로 바꿔라, 제목 강연아가 더 맞지 않냐 막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목이 호찬하다 보니까 먼저 주목을 받는 거는 저란 말이죠. 말을 꺼내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이미 동네놈들, 강연TV 너무 각자의 위치에서 잘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근데 알고리즘이 뜬다고 해서 제가 형 선배님 지금 유튜브에 호찬아가 다시 뜬다,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잠깐 접어두고 이걸로 무언가를 다시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물어본다는 거는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솔직히 말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친해서 그래요, 안 친해서. 어색해서. 먼저 얘기를 제의를 해준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제 바람인 거고. 네. 아, 제가 인스타 라이브도 그렇고 막 내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호차나 댓글을 보면은 추억이다, 오랜만이다 막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저한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도 그 코너는 추억이고 향수일 거란 말이죠. 물론 제가 지금 01년생이 뱀파이어긴 한 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네 이거를 해버리면은 그때 추억이나 그런 추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저 자신의 어떤 향수나 추억까지 괜히 깨뜨리는 게 되지 않을까. 왜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뒀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얘기 있잖아. 5년 전에 제가 했던 거라고 해서 네! 네! 사람들의 추억만 해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하니까 느낌 나는데? 괜찮은데? 네! 네! 괜찮은데?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꼭 대답해야 돼요? 빨간색이요, 이 옷이. 제가 호차나 팀원들이랑만 연락을 안 한다 뿐이지 개그맨들이랑 계속 좋은 관계는 유지하고 있어요. 저 본의 아니 할 때도 그 지연 선배 있잖아요. 그 지연 선배도 한기수 선배거든요. 녹화 끝나면 마라탕 먹으러 가고 막 그랬어요. 본의 아니 마지막 녹화하고 나서는 수고했다고 저한테 쇼파도 사줬어요. 한기수 후배 중에 제가 14기거든요. 15기 친구 중에 유재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아마 친한 개그맨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밤TV연예에서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저 바이칼 할 때 일본에서 공연한 걸 보러 왔었어요. 아, 물론 걔도 업무차 그 지역에 있었던 거긴 한데 뭐 좋아하고 친하고 그리고 의리 있다고 생각하는 후배예요. 필아 이렇게 말하면 되지. 나 FNC랑 언제 한번 미팅 좀. 만명 찍으면은 한 복근...